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얘기 이후로 이제 테마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또 오늘 덕성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윤석열 인물과 관련한 맞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던 네네.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매수 타점이었을까요? 맞아요. 오늘도 네. 계속해서 좀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죠, 그렇죠? 네, 네, 거의 상한가에 네.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시장이 아주 정말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줄 때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수급이 분산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은 또 매도하기 바쁘고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데 보통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딱 만만한 종목군들이 네. 선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 가운데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차기 대선 그 주자에 있어서 지지율로서는 1위네요. 네. 네.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보면 덕성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합성피혁 제조업체예요. 네. 마침 실적도 약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재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윤석열 관련주 하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떠오르는데 네, 네.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마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 얘기할 때 뭐 서현, 그때 네. 뭐 서현 탑메탈 그런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그 건설 기계 쪽에서도 또 서현탑메탈이 단연 지금 상승 네.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덕성을 지금 선정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인맥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인맥 네. 관련주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덕성하고는 뭐, 이봉근 법대 동문 얘기가 네, 서울대 법대 동문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법대도 제가 못 가서 그렇지만 네. 한 해 많은 동문들이 그렇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역시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로 봤었을 때 그래도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다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최소한의 투자를 하면서 안전마진 네, 네.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그래요.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한 위치에서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짧게 5%든 7%든 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시점을 좀 주시할 만한 딱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4월 지금 7일 테마주로 같은 경우에는 때. 네,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가 일단은 그쵸? 자리 잡아 있어요. 네. 4월 7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그 테마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대선 테마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한 차례 또 도약을 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시기로 좀 사용을 해야 될지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의 판가름 나는 시기가 아마 이때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덕성 윤석열 관련 테마로서 지금 선호해 주셨는데 하지만 마지노선으로 있어서 펀더멘탈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